많은 부모들은 원하는데 뭐 할 수 있기를 원해? 접근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면서 뭐에게? 그들의 아이들에게. 뭘 통해? 휴대폰을 통해. 그 동안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있는 동안에. 그러나 뭐와 뭘 가지고? 규제를 가지고. 근데 어떤 규제? 뭐하는?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present 존재하는 있는 어떤 규제를 가지고도 뭐하는 것? 그들의 아이들을 컨트랙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. 부모들에게 컨택팅하는 것,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. 학교에서 핸드폰 못 쓰게 한다는 얘기 이런 것 같은데. 네, 뭐하는 반면에 사실 가주어 사실인 반면에 대비하다. 뭐가 사실이야? 핸드폰이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어?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어디서? 교실에서. 이 문제는 피해질 수 있죠. 뭐함으로써? 설립하고 만들므로써 어떤 분명한 어떤 룰을 만들므로써 피할 수 있는 거죠. 네, 뭐 대신에? 금지하는 대신에, 핸드폰을 완전히 학교에서 금지하는 대신에 학교 디스트릭트는, 학교 디스트릭트 뭐라고 해야 되냐? 학교 단독 뭐라고 해야 되냐? 학교 디스트릭 뭐라고 했지? 학군? 아무튼 학교 디스트릭트는 뭐 해야 돼? 임포스? 부과해야 되죠. 뭘 부과해야 돼? 제안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. 이 제안이 도와줄 텐데 뭘 도와줄 거야? 확실하게 하는 걸 도와주겠죠. 뭘 확실하게 하는 걸 도와줘? 모바일 장치들이 사용되어지는 걸 확실하게 해주겠죠. 뭘 왜? 알맞은 상황, 올바른 상황을 위해서. 예를 들면 학생들은 뭐 하지 않을 거야?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. 핸드폰을 뭐 동안에? 수업 동안에. 근데 그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. 휴식시간 동안에는 뭐 같은? 점심시간 같은, 그리고 방과 후 같은. 이런 제한이 제거할 텐데 뭘 제거할 거야? 방해가 되는 핸드폰의 알러트를 제거해 주겠죠. 알러트 볼까? 이거 뭐라고 하니? 원래 경계? 경계? 왜 경계야? 핸드폰 경계가 뭐야? 그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거? 못 쓰게 하는 그 경계가 사용이 그래? 다시 수업 시간에 핸드폰에 대한 방해하는 어떤 경계 같은 걸 제한을 제거해 줄 거야. 그러나 여전히 가능하게 하는데 뭘? 알람 소리 이상하다. 네. 네, 알람 소리, 방해하는 핸드폰의 알람 소리를 제거하겠죠. 수업 시간에. 말 되네. 그리고 가능하게 하는데 뭘 가능하게 할 거야? 적절한 사용, 학생을 위한 사용을 가능하겠죠. 근데 어떤 학생? 뭐 할 수 있는 학생? 룰을 따를 수 있는 학생.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는 학생? 특권을 얻을, 어떤 특권?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특권을 얻을 학생으로 하여금 내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치?